안녕하세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날 연천 여행 2편으로 연천의 제1경유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인폭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부터 제인폭포까지 101호 꽃밭이 조성된 생태 탐방로 데크길이 800m 이어져 있어서 청명한 가을날에 예쁜 꽃까지 감상하며 힐링 산책까지 할 수 있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이렇게 101호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데크길을 걸으며 끝없이 펼쳐지는 꽃 구경을 하면서 멋진 폭포도 보고 꽃도 볼 수 있는 곳이라 이곳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101호이 물이 지어 있으면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씩 보면 각각 모양과 색이 달라 무척 예쁘답니다. 2020년에 연천군에서 제인폭포 주변을 전망대와 탐방로, 출렁다리, 그리고 데크길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101호에 이어 101호까지 이어지는 기분 좋은 산책로예요. 이렇게 꽃길을 따라 즐겁게 걷다 보면 멀리서 폭포와 출렁다리 그리고 데크길이 보여요. 폭포를 보러 가는 출렁다리인데 진짜 흔들려서 살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폭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상을 찍으려니 다리가 흔들려서 영상 촬영이 힘들고 정말 무서웠어요. 제인 폭포는 50만 년 전에 분출했던 굳은 용암이 되어 생성되었고 평지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랍니다.
중생 내 땅 위로 솟은 용암이 굳어서 생긴 제인 폭포의 주상절이 절벽이에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자 인천군의 일경으로 꼽히죠. 출렁다리를 지나 전망대에서 보는 폭포예요. 두 갈래의 대기길이 있는데 폭포 상회로 가는 왼쪽길만 갈 수 있고 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오른쪽 대기길은 이용할 수 없어 아쉬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